이제 우리가 남해에서 진짜 오랫동안 살았어요. 우리 집에서도 살고 그랬는데 영란이가 맨날 여기저기 좀 살아보고 싶다. 여행하듯이 그렇게 좀 돌아가면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김청이가 마침 평창에 있는데 아 그럼 평창에 한번 살아볼까?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평창에까지 오게 됐어요. 너는 평창에 온 지 얼만큼 됐지? 이제 햇수로 4년 됐지. 꽤 됐네. 꽤 됐지. 어떻게 나도. 평창에 오게 됐어? 그냥 산 따라 강 따라 다니다가 그냥. 얼마나? 뭐 작정도 없었어. 어머 저기 봐. 아 하늘. 그래서 우리 새 집이 어떨까? 그러게. 나도 궁금하네. 집에 나무도 있고 정원도 좀 있고 잔디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지?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? 아, 나는 방 없어도 되는데 화장실 때문에 나 진짜 너 방 없어도 돼? 난 방 없어도 되는데 화장실 때문에 청이는 거실에서 나? 왜 언니? 방 없어도 되는데 방 컨디션을 보고 일단 얘기하자 저 집인 것 같다 여기? 여기 어머. 왼쪽? 어머 어머 어머,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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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있어 웬일이야? 잠깐만 어머. 잠깐만 어머 아 일단 너무 너무 좋다 그치? 와 어머 일단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야 첫 인상이 참 좋다 어머 너무 아유. 좋다 와 대박이다 야 진짜 좋다. 아 역시 공기가 좋다 이봐라 너무 좋다 어머 우리 사랑이 뛰어나게 너무 좋겠어 아이고 아이고 어 너무 좋다 우리 사랑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웃는 모습이 좋다 너무 좋지 않니? 너무 좋아 너무 잘했어 아유 아늑하고